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삼촌이 오늘은 너희들에게 이 셔플에 대해서, 셔플이란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어떻게 치는지. Every day I'm shuffling. 자, 셔플은 세 가지가 있어,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셔플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이트가 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스윙 셔플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3연음 계열의 셔플인데, 일단 내가 드럼을 한번 찍어볼게. 8분음표를 3연음 트리플렛으로 하면 이런 스윙 리듬이 나와. 이거를 악보로 한번 볼까? 지금 이걸 보면 이상한 데 꽂혀 있어. 선에 안 꽂혀져 있고. 그래서 악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하지만 실제 음은 트리플렛이야. 그건 뉘앙스면 되니까 많이 들으면 돼. 이건 뭐 개뿔이 나발이고, 16비트고, 3연음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셔플의 느낌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베이스도 내가 이제, 이걸로 치는 거야. 이걸로 가자. 요게 두가두 피아노 리듬, 리듬을 넣는다 그러면 뭐 제일 유명한 레빌레이션이라는 이런 곡이야. 이 리듬이 아니고 이런 리듬이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 이런 게 이제 셔플 리듬이야. 업비트가 어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운비트가 있고 업비트겠잖아.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앤이 업비트거든. 이게 어디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스트레이트 리듬인지, 아니면은 뭐 하프 타임 셔플인지, 아니면 그냥 스윙 셔플인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셔플인지, 이런 게 갈려. 뭐 내가 원하는 느낌을 됐을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는 꼭 이거 사도 돼. 이런 건 없고, 음악을 듣고, 내가 저 느낌이 너무 좋아. 저런 느낌의 곡을 쓰고 싶어. 그럼 거기에 그 리듬을 한번 카피를 해보면, 이게 무슨 리듬 쓰는지 금방 딱알수 있어. 비가 오네, 비가. 오늘 나는 참치를 먹을 테야, 밤에. 안녕. 태경이 삼촌.